플로리다 펜사콜라를 출발해 미시시피로 향하는 길에 10월에 지나왔던 엘라베마 모빌 근처 미어 스테이트 파크에 하루 머문다. 미어 스테이트 파크는 엘라베마 스페니시 포트의 멋진 강변 뷰를 가지고 있다. 피어에서 아름다운 선셋을 볼 수 있고 시설도 깨끗하다. 파크 관리하는 분들도 아주 친절하다. 예약 때 강아지가 한 마리 있다고 체크해뒀더니 입구에서 예약증과 강아지 간식을 함께 주며 환영한다고 하신다. 작은 디테일에 흐뭇해진다. 미국의 상징인 흰머리 수리가 머리 위로 힘차게 난다. 사냥을 하려나 보다. 오늘은 바람이 많이 세다. 굵은 소나무들이 흔들흔들 할 정도다. 미시시피 스테이트에 대해 내가 알고 있던 것은 TV에서 방영된 톰 소여의 모험과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는 만화뿐이다. 스테이트 깃발에 남부 목련이 그려져 있다. 어째 생소한 느낌이었는데 2020년 이후에 남부연합기가 포함되었던 깃발의 모습을 지금의 깃발 모습으로 바꿨다고 한다. 미국의 남부 중에서도 최남부 딥사우스라는 미시시피에 들어왔다. 종교적 성향이 강한 바이블 벨트이며 많은 면화의 생산으로 코튼 벨트라 불리우고 콩의 대량 생산으로 빈 벨트라고 불리기도 한다. 새로운 스테이트에 들어오면 항상 비지터 센터에 들러 안내 자료부터 챙기려 한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있다지만 그래도 책자에 있는 자료들이 많은 도움이 된다. 미시시피는 지미 로저스의 컨츄리 음악과 블루스의 탄생지이며 오프라 윈프리와 엘비스 프레슬리가 출생한 곳이다. 미시시피 버케니어 스테이트 파크에 왔다. 미시시피주의 가장 남부 멕시코만을 접하고 있는 웨이브랜드 바닷가 캠핑그라운드다. 1327에이커로 전용 풀장과 300개의 캠프사이트가 있는 큰 규모이다. 같은 멕시코만 바다지만 이곳은 플로리다와 엘라베마 오렌지 비치와는 바다색이 완전히 다르다. 미시시피 강이 영향이라고 한다. 디스크 골프, 원반 골프라는 것, 남들은 다 아는 것을 나만 몰랐나? 펜실베니아에서 핀을 처음 본 이후로 진짜 경기하는 사람들을 이곳에서 처음 본다. 한국에서도 요즘 동호회 사람들이 많이 즐긴다고 한다. 캠핑장과 타운이 마디그라를 위해 온통 장식되어 있다. 도로 옆으로 집들이 1층이나 심지어 2층까지도 비우고 높이 올려 지은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이곳이 허리케인 때 얼마나 많이 피해를 봤을지 짐작이 갔다. 2월 말에 미시시피 남부는 바다에서 수영복 입고 물놀이 하는 여름이다. 웨이브랜드의 카트리나 허리케인 박물관이다. 뉴스에 자주 나온 루이지애나의 피해만 알고 있었는데 이곳 미시시피의 피해도 무지막지했다고 한다. 예전 학교였던 곳이 지금은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아픈 역사도 기록하고 알리려는 그들의 노력이 아주 크다. 미시시피에 새로 이사온 주민이 잠시 되어본다. 동네 슈퍼에서 시장도 보고 자전거로 마을을 돌아보고 베이 세인트 루이스에서 마디그라 축제 구경도 하고 박물관도 가보고 사랑스러운 앨리스 할머니 포크아트 미술관에서 시간도 보내고 바닷가 바에서 칵테일도 한잔하고 근사한 브런치 집에서 밥도 먹는다. 부부가 센스 있게 운동복도 마디그라 컬러로 맞춰 입고 코놀 경기를 하며 가족과 친구들과 휴일을 즐기고 있다. 바닷물에서 자유롭게 뛰고 헤엄치는 강아지들이 많다. 우리 강아지도 좋아할지 물에 한번 넣어준다. 태어나 처음 와본 미시시피. 2주 동안 우리 집이 되어준 이곳을 떠나려니 아쉬워진다.
미시시피에는 동부 지역과는 또 다른 모습의 따뜻함이 있다. 바이바이 굴럭 미시시피.